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선수촌을 비롯해 최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. 광주 유대회 참가하는 대학생 선수들이 사용할 선수촌 내부가 공개됐습니다. 김철은 기자입니다. 세계 각국의 대학생 선수들이 머무르게 될 선수촌 아파트입니다. 방 3개가 있는 이 84제곱미터짜리 아파트에는 모두 7명의 선수들이 생활하게 됩니다. 시설 점검에 나선 세계대학스포츠연맹 감독위원들의 관심은 선수들이 얼마나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입니다. 대회 기간 동안 12,000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이 선수촌에 머물 예정입니다. 현재 공정률은 97%. 대회 개막 한 달 전까지인 6월 초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. What I can say at this moment is everything looks good. We do know that Korea has good experience in international events. 감독 위원들은 오는 수요일까지 경기장을 둘러보고 출입국과 의료, 숙박 서비스 등 선수 편의와 도핑 관리 등의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. 이번 점검이 대회 전 최종 점검입니다. 선수들을 맞이할 준비가 잘 됐는지 최종 점검을 하는 것이고요.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이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또 함께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. 또 이번 주말부터는 유대회에 참가하는 60개국 선수단 대표들이 모이는 대표단장 사전회의가 광주에서 있습니다. 단장들이 모여 조추첨도 하고 경기장을 사전 답사하는 행사인데 여기엔 북한도 참가 신청을 냈습니다. 이번 주 여러 나라의 주요 인사들이 광주를 찾으면서 석 달이 채 남지 않은 유대회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.